아이가 워터루 대학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코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네 가지를 공유해 볼게요. 지난 4월에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친 아들은 2주 전부터는 방학 없이 4개월간의 유급 인턴십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때는 먹고 자는 게 모두 해결되고 학교 생활만 하게 하면 되니 비록 멀리 떨어져 지내도 아이가 잘 지내리라 믿고 저는 걱정이나 근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데 코업을 하게 될 회사가 결정이 되고 아이가 지낼 숙소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에는 아는 지인도 없고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막막해지더라고요. 여러 웹사이트를 폭풍 검색해봤지만 코업으로 일하는 4개월 동안에만 렌트를 할수 있는 아파트나 콘도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시험과 과제물 준비 때문에 바쁘니 엄마 아빠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아이가 현지 리얼터를 통해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가 구비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갔답니다. 해외 이민이나 유학 갈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선정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살 집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업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 살 곳은 기숙사가 아닌 학생 전용 아파트인데 가구나 전자제품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가 혼자 살기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계약자가 학생이라 부모 중한 명이 보증을 서고 계약금과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고 다큐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집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파트 한 곳을 정해 장기 렌트를 하며 살며 학교를 다니다가 코업 인턴십을 나갈 때는 다른 학생에게 렌트를 줄 수가 있어요. 학생마다 서로 엇갈려서 4개월 간격으로 코업을 나가기 때문에 내 아이가 코업을 나갈 때만 일하는 곳 근처로 살 집을 찾으면 되니 주거지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18세 이상의 성인인 학생들이 해마다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고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학비와 렌트비예요. 인턴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에서 학비와 렌트비를 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 또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학비와 렌트비는 아이 계좌에서 보내거나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저렴한 온라인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부모 또는 학생 중에 학비와 렌트비는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온라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을 하기만 하면 되니 쉽고 간단하답니다. 워터루 대학 이야기를 하면 코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대학에 코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보통은 2학년 이상 4학년 과정을 마치고 하는 데 비해서 워터루 대학은 5년 동안 방학 없이 학업과 코업을 계속 번갈아가며 해야 하는 혹독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가 가족과 멀리 떨어진 워터루 대학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인턴으로 일을 하며 생활비와 렌트비 정도는 스스로 벌게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홀로서기에 시작을 한 셈인데요. 워터루 대학의 코어 프로그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으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새로운 삶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아이가 대견하고 기특해요.